배철수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난 너 사랑해. 뭐라고? 내 9살 인생에서 이런 사랑은 처음이다. 넌 정말 천사 같아. 정말? 우리 오늘부터 일을 하자. 어떡하지? 어떡할까? 5초 준다. 5, 4, 3, 2, 1. 잠깐,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럼 안녕. 뭐야? 너 벌써 포기하는 거야? 뭐야, 사랑한다면서 너 어쩜 그러냐? 네가 방금 아니라고 했잖아. 한번 튕겨본 건데. 요새 그런 거 하면 안 돼. 요즘 튕기면 바로 튕겨나가. 안 돼, 끝났어. 그래도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줘봐. 내가 들어줄게. 왜 이러세요? 저리 가세요. 한 번만 더 얘기해주면 안 돼요? 이번에 바로 넘어갈게. 늦었어. 내 맘 이미 떠났어. 별이야, 나 너 좋아해. 와, 대박. 좋다. 봐, 별이처럼 하는 거야. 별이 좋대잖아. 자, 나 이제 강원도 가는 거냐? 예, 현이와 덕이. 네, 나 너. 아, 너나 좋아해. 네가 먼저 나 좋아하는구나. 이거 잘못 읽으면요. 너나 좋아. 야, 너나 좋아해. 이거 저기 괜찮겠어요. 네, 너나 안 돼. 이거 아이디어. 이거 예, 못 들으신 걸로 해주시고요. 네.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들으셨습니다. 아, 하나 건졌네요. 네. 아, 근데 진짜 고백하면 바로 받아줘야 하나 봐요. 이 얘기를 말입니다. 저희가 네. 오프닝 들어오기 전에 스태프들끼리 잠깐 좀 논쟁이 오갔어요. 네. 그리고 뭐 남자의 심리, 여자의 심리 정말 다르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어쨌거나 그걸 일단 접고요. 미혼 남녀 10명 중 5명은 한번 고백했다가 차이잖아요. 네. 바로 마음을 접는 걸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뭐 이런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기본 한 그래요. 여기 3년은 좀 과장됐고. 3년은 너무 길고. 누가 썼니 이거. 한 몇 개월은 그래도. 몇 개월 정도는. 시도하죠. 계속 시도하고. 뭐 너무 바로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세상이 또 험해져가지고 네. 너무 이걸 좀 스토커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싫다는데. 오래 들이대면. 너무 오래 들이대면 상대방이 이제 겁먹은 표정을 짓거나. 아니 싫다는데 왜 그러세요?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거의 30몇 년째 들이대는 김은국 씨는. 아 왜 이래. 그 말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이게 그 느낌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나한테 들이대는 그러니까. 것이 아니라 진짜 호감을 가지고 날 좋아하는데 여성분이 한 번 정도는 튕겨주려고 좀 생각해 볼게 했는데 그 얘기를 남자분이 바로 알았어. 나 그럼 별이한테 갈아타야지. 아 이러면 근데 아까 봤죠 별이 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바로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밖에서 저희끼리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게 남녀의 차이 저희가 감히 뭐 얘기하겠습니까만은 네.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 요즘 남자들 끈기가 없어진 게 아니고 자꾸 재차 시도하면 결례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프지만 돌아서는 겁니다. 그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우리 동희 작가한테. 네. 아직 기회가 있으니 아, 물론 별의 피디도 기회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거절하되 그 여자들이 거절한 심리는 그거래요. 내가 이렇게 쉽게 오케이 하면 내가 우스워지지 않아?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되니까 거절하되 빌미를 줘라. 틈을 줘라. 2차 시도를 할 틈을 조금은 줘야지 된다. 되게 되고. 사랑꾼이구나. 굉장히 우리 연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배철수 씨가. 아, 제가 책으로다가 좀. 어쨌든 또 저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러실까요? 네. 너무 저 들이대지도 말고 네. 그렇다고 또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말고 예 서로 법으로 정합시다. 3회. 3회까지는 시도. 아. 하긴 인증서도 5회까지죠. 그렇죠. 비밀번호 인증도 3회 이상까지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예. 하죠. 저희 고고쇼도 기왕 듣기 시작했으니까 5개월 정도는 좀 한번 예. 들어봐 주시고요. 부탁합니다. 예. 예. 네. 자, 선물 소개해드릴까요?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 네.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네. 탈모 홈케어 브랜드 나유에서 루데아 LED 피부 미용기기. 바람직한 건강선물 바디로직에서 골반교정 타이즈. 온가족이 즐거운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앤 스파이용권. 아래기는 레스틴을 한 번에 해서 아침 활력제품 아레아. 기분 좋은 꽃길 윤수연의 싸다구 플라워에서 향기 가득 꽃바구니. 한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한쪽 사은품 전문몰 하나원 비즈마켓에서 글라스 그릴. 프리미엄 생수
가미수에서 프리미엄 생수. 휘발유, 경유, LPG까지 모두 세차처럼 쌩쌩하게 불스 원샷에서 엔진 관리용품 세트.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모아서 모으다 탈모 방지 샴푸. 비타민 하우스에서 시베리안 차가버섯. 밸런스온에서 편안한 허리를 위해 밸런스온 시트. 배우 이다희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행복한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첩첩산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첫날 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꼿꼿이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고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정숙마님이라 불렀다. 아우 남자 빨리 받아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어 앞이. 상사 불망은 오매 불망이라 하였거늘 오매 오매 오늘따라 외로워. 아 이리 오너라. 어머나. 이리 오너라. 아, 어? 오소서 오소서 걸려들어. 이리 문 열. 아이고. 아녀자 혼자 사는 집에 뉘시오. 드디어 나를 말할 것 같으면 마님을 뵙고 싶어. 도성에서 새벽때 바람부터 조랑마를 빌려 타고 한숨도 쉬지 않고 달리고 달려 이곳에 당도했어. 아니 저를 보려고요? 그곳엔 그때 드디어 만나게 되다니. 아 정말이지 뵙고 싶었어. 어머나 그러셨구나. 제가 며칠 전 도성에 갔을 때 우연히 저를 보셨구나. 아 그렇다면 당연하겠지요. 이렇게 뛰어오실 수 있지요. 저를 연모했구나. 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은아 돌아가세요. 정숙한 아녀자가 어찌 외간 남자를 만난단 말이요. 그게 아니고 이러지 마세요. 이럴수록 너만 힘들어져. 아니 저기 천에 삼십. 아, 예? 이 집 에? 천에 삼십에 사시쥬. 아니 그걸 어떻게 알지 내가. 어? 아니 뭐야 여기 달세 내주려고? 예? 들어와서 살라고? 아니, 그래서 달세까지 알아본 겁니까? 달세 뭐라는 거야 지금. 어? 진짜 달세가 말세네 진짜. 달세는 제가 빠삭하죠 직업이. 근데 왜 도성에서 부동산을 내라 해요. 어? 부동산 아 왜 그러는 게 오바라고 그래. 아니 부동산에서 왜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성급하십니다. 모르게 너무 기다린 걸 남자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 그동안 다다리 달세 내느라 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다시 진지하게 달세 내느라고 볼일 다 봤지 않겠어요? 다시 진지하게 갑시다. 그렇긴 하오. 계약기간도 뭐 끝나가지 정확하지요? 이번 참에 전세로 바꾸시는 건 어떻겠어요? 정말 답답하시오. 그런 목돈이 있었다면 내가 즉 전세로 돌렸지. 저라고 뭐 달세가 좋습니까? 그래서 어? 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반가웠었어야 돼. 이게 글쎄 들어봐요. 예. 이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하게 될 상황이 이번에 전세로 바꾸면은 특별히 싸게 빨리 하는 조건으로 해준대잖아. 큰 거 한 장에 해보재 지금. 큰 걸로 한 장? 그래. 집주인 나으리가 정말 한 장에 해주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왔죠 내가. 아 그냥 많이 하던 서당 혼장 은퇴하시고 돈이 필요하시구나. 그렇지. 아시네. 그래서 전세를 바꾸자고 한 거고요? 그렇지. 큰 거 한 장이면 되고. 그렇지. 죽고 싶냐? 죽고 뭐? 너 딱 걸렸어. 왜? 이 집 주인은 어? 나 서당 훈장이 아니고 대장장이다. 대장장. 어? 결정적으로 우리 삼촌이야 우리 삼촌. 삼촌 집이에요 여기가요? 너지. 요즘 월세로 나온 집을 전세라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짝짤이 있다 하더니 어? 이리 와. 아니, 어디 갔어? 이거. 네 놈이 딱 걸렸구나. 아니 그게 어? 네 얘기를 좀 어? 들어보세요. 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이렇게 주로 부동산 계약에 어두운 자들만 노렸어. 등쳐먹는 자가 있다 하던데 언제 오나 했더니 지금 왔구나. 이게 설사 이게 그러면 여기가 혹시 정숙마님 댁이에요? 얼굴은 몰라요? 얼굴은 내가 정숙마님 아니야. 얼굴은 별로 안 유명해. 정숙마님 얼굴 어떻게 안 알아? 유명해? 그나저나 이 부동산을 한다는 놈이 서민들한테 방 한 칸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놈이 열심히 살아보려는 서민들 인생에 죄를 뿌려도 유분수지. 왜 그랬어? 똑바로 서. 똑바로 서. 아 이게 써. 본격적으로 너 이제 맞을 거야. 그래. 그 길이 포도청이랑 연결돼 있어. 가. 아 오늘도 일 처리는 했는데 뒤끝이 씁쓸하구나. 언제나 제대로 된 남정 내가 걸리려나. 어 맥걸리 어디 갔어 맥걸리. 쭉쭉 빨아먹어야 되겠지. 아 이게 빨대.
오늘은 어떤 풍악을 올려버리나. 막걸리 한 잔. 아, 강진, 내려와. 내려와, 무서워하지 말고. 일잔해. 好迪娜笑，好马塔笑，好 air 笑，好 fashion 笑。어서오십시오이세상수많은쇼그중에최고는우주최강대박라디오쇼쇼쇼쇼배칠수박희진의9595쇼1480년 차 국내 최장수 앵커들이 전해드리는 세계 소식 빡빡빡빡빡 고고뉴스. 안녕하십니까. 29년 뱀띠 올해로 90된 꼬꼬할매입니다. 안녕하세요. 3억번 당시의 새내기 꼬꼬할매입니다요. 잠깐만 가만있어. 이제 29년생이면 네가 복희랑 동갑인가? 복희? 네. 누구? 윤복희? 네, 아이고 고마워 오빠. 내가 그렇게 동안으로 보였어? 아니 송복희. 응? 송복희. 송복희? 이렇게 안 모르나? 정노래 잘한 건 송의 본명이 송복희잖아. 아, 해 오빠. 해. 아니 해 오빠보다는 두 살 어리지. 아, 네가 동생이야? 에이, 마흔 넘으면 다 친구지. 야, 친구를 지내. 그래? 참고로 오해들 마셔요. 캐릭터 상처는 아흔이. 저는 104세예요. 오빠야 오빠. 해한테 해야 아니 갈 수 있는 거야. 자, 오늘도 세계 소식 전해드릴 거예요. 아유, 선생님 듣고 계시네. 자, 첫 번째 소식이에요. 84세 나이에. 장뜨로 피뜨기를 하는 젊은이가 있답니다. 아이고, 오라버니. 우리한테만 젊은이지? 아, 그러네. 예. 저기, 장뜨로 피뜨기를 하는 80대 할머니가 있대요. 미국에 사는 필리온 밀러 씨라고 하죠? 네, 밀러 양은. 양이 뭐니, 80대한테. 미안해요. 그건 좀 그렇지. 한참 동생인께. 정신 차리고 해. 알겠죠. 밀러 씨는 70살, 75살, 80살 때도 대회에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항상 최고령 참가자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럼 당연하겠지. 그렇다면서는 밀러 씨가 젊어서부터 원래 운동을 했던 사람이냐? 아니래요. 25년 전 그러니까 59살 때부터 이제 장대로 피팅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59살에 장대로 피팅을 시작하는 게 야 이게 뭐지. 아무튼 비결은 꾸준한 연습이었다. 어? 오는 6월 뉴멕시코구만. 뉴멕시코에서 열리는 시니어 대회에 또 한번 참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젊은이들 못할 게 높네. 못할 게 없어요. 젊은이들 이거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은 더 값진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이 아흔인 내가 왜 이렇게 반성을 오게 되냐. 그러게 말이에요. 나는 104세인데 내가 존경하게 되네. 아이고 그냥만. 다음 소식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고고고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의 한 패션 브랜드에서 입어도 입지 않은 것 같은 시스루 바지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오라보니 시스루 뭔지를 알아? 시스루, 왠지 시스, 시스루는 빛이다라는 의미로 피부가 살짝살짝 비쳐 보이는 패션, 누디룩이나 베어룩이라고도 한다. 이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런 아이고, 기본적인 거 물어봐! 오빠 잘하네. 줄줄줄 얘기하는 거 봐! 나도 오늘 바지 봐봐. 나도 오늘 실수로 시스루 입었어. 실수룩이야, 그건 실수룩. 실수룩 입었어. 실수룩. 잘하네. 그러니까 아주 안이 훤하게 보이는 투명, 뭐, 비닐 재질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 패션 브랜드에서 비닐로 바지를 출시한 건데, 오마야. 나름 주머니도 달렸어. 야, 이제 뭐 들었는지 내용물은 그냥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 바지는 우리 돈으로 약 6만 원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이거 비닐로 재질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뿌옇게 이거 섞여 찰 것 같아. 이거 한 30분 입고 있잖아. 허벅지에서 물 흘러. 주르륵. 진짜요 이거? 아무튼 이 바지가 출시되자 사람들은 아니 이걸 누가 사? 아니 이걸 누가 입어? 이러면서 피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 섭할 사람이 또 있지. 있지 있지. 여기 오늘의 퀴즈예요. 진지하게 이거 입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 있어. 1990년대에 이미
비닐 바지를 입었던 이 사람! 트렌드를 앞서가도 많이 앞서간 사람이지요. 야, 아주 심각하게 앞서갔어. 야, 당신 사진을 지금 우리 PD가 보여주는데. 아니, 저 안에 저기,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아이고, 아이, 좋다, 근데, 이민지. 야, 이제 과하다. 나쁘지는 않네. 그 과해. 괜찮아. 아, 됐어, 됐어. 지나간 일이요. 자, 아무튼 현재도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요. 예, 예. 날 떠나지 마로 데뷔해서 그녀를 내뻤다. 허니, 어머님이 누구니? 까지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고, G.O.D., B, 2PM, 완다갈스, 트와이스 등 수많은 가수들을 배출하기도 했지요. 비닐을 바지의 원조. 가수 뿅뿅뿅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 장문 및 사진 전송은 100원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피부 미용기기 2분 탈모 방지 샴푸 2분 프리미엄 생수 2분 총 6분 드려요. 국내 최장 생각들이 전해드립니다. 뻑뻑해 고고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누굴까 누굴까.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이지. 아니요. 한 번 빠지면 내어날 수 없는 뻘박 같은 토크 뻘전. 신개점 시사 토크쇼 뻘전. 예. 사회를 맡은 작가 인사들이 안녕하세요. 잠깐 목이 쉬어가지고 예, 좀 목소리 좀 다르게 나왔는데 예, 환호로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아, 이 진행석에 앉은 지 오늘도 사흘째인데요. 욕심 안 부리고 어제보다 이만큼만 네, 더 나아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릴까요? 예, 목소리가 달라서 슬픈 짐승. 아, 미안합니다. 슬픈 캐릭터. 나 대표님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 대표입니다. 어? 아이고, 나 대표님. 네. 어이구, 이거 봐라, 이거. 인사 다시 한번 해줘보실래요? 다시 한 번만. 안녕하십니까. 나 대표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성대모사가. 아, 비슷한가요? 더 달라. 날이 가서 점점 떨어져 싱크를 점점 연습 안 하냐? 다음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사정상 급하게 투입을 하긴 했는데 고정으로 이걸 박자니 애매하고 빼버리자니 또 대안도 없어서 참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 하고 있는 뻘전의 계륵 셀프 소개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 대표님 수석 대변인 관광술래 김술래입니다. 예, 뭐 셀프로 뭐 준비 다 해갖고 왔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벌전에서 얘기를 나눠볼 주제를 예, 소개합니다. 어제였지요. 제1야당 김모 의원의 딸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모 전 게이트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같은 당 홍모 의원의 측근 4명이 특혜 채용이 됐다라는 의혹도 또 불거지고 있는데 김슬래 의원 이거 내용 알고 있죠? 저희 당 홍 의원님께서는 측근의 KT 자문 위촉에 관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슬래 의원님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홍 의원님이요. 아, 그 홍 의원님 나는 상관없어 하면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KT에서 로비를 한 정관계 인사 14명 이른바 경영 고문 명단 다 공개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경영고문 명단을 공개하려고 했습니까? 아, 우리가 공개하려고 한 것은 유공자 명단입니다. 유공자 명단. 유공자 명단 알았는데요. 그럼 노래 부르시는 거 알았는데. KT의 경영고문 명단 이거 뭐 궁금하지 않아요? 아,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궁금하지 않아요? KT의 고문이라고 이름만 올려놓고 공식 업무도 없이 달에 수백만 원씩 자문료를 받아 챙긴 인사들인데. 안물 안궁. 명단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당 홍모정 의원과 관련된 사람. 안 들린다. 아, 예, 그만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요. 뭐 안 듣고 싶겠지만은 들을 수밖에 없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주제에 관해서 이 깊이 있는 토크를 나눠주실 전문가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셔봅니다. 신문부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부득이 음성 변조로 내보내게 된 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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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게 안녕하지는 못해요. 예, 안녕하지 못하시고. 그럼 바로 질문 드릴게요. 예, 예. 지금 KT 관련 의혹이 뭐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 뭐 딸려 나오듯이 줄줄이 뭐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예, 예. 선생님은 KT 내부 사정 잘 알고 계세요? 아, 예, 그, 알만큼은, 예, 알고 있습니다. 알만큼 알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제1야당 김전 원내대표, 김모 의원의 딸, 특혜 채용된 거 맞아요?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특혜 채용은 없었다. 예, 예, 그럼요. 근데 김모 의원 딸은 KT의 지원 원서조차 내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아, 예. 그 딸 그 원서는요. 예, 예. 온라인 그 접수를 하지 않고 인사팀 직원에게 직접 부탁합니다. 예. 혹시 김 의원이세요? 네, 아닙니다. 성태 의원 아니세요? 아니라니까요. 예. 그 다른 지원자는 원서를 다 온라인 제출을 했는데 왜 그분 딸만 왜 인편에 제출했을까요? 아, 그 제 딸이. 제 딸이요? 아니, 아니. 제 딸이요? 아니, 아니. 그분. 나 들었는데. 아니, 그분 딸이 컴퓨터를 잘 모르거든요. 컴 알못. 그럼 컴 알못인데 통신사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다? 아이, 그 컴퓨터는 몰라도 다른 능력이 이제 뛰어나니까요. 다른 능력, 어떤 능력? 부모복. 특히 아빠복. 부모복이 능력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아, 유명한 저의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돈도 실력이고 부모복은 능력이다. 정유라왈. 아, 그 사람이 한 말인가요? 어쨌든 뭐 그래서 결론은 김모 의원 딸은 특혜 채용이 아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절대, 절대, 결코, 네버. 아, 김 의원 본인이세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시고 자꾸 그 김 의원, 김 의원이라고 부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의 진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용하시는 단어라든지 이런 어휘들, 말투. 김 의원 맞는데. 안녕하세요. Hello, hello, hello. 반갑습니다. 아, 이게 누구, 박경희 씨? 아, 네. 필리핀 고향이고요. 한국 남편이랑 결혼해서 서울 살고 있는 박경희입니다. 네. 한국 이름 박경희 씨고, 원래 이름은? 올레 케이티. 올레 케이티 씨. 올레 케이티. 알아서 한 번만 해요. 근데 갑자기 웬일이에요? 저 불렀잖아요. 아. 우리가 케이티 케이티 하니까 부르는 잘 고셨구나. 네네. 어. 근데 나 여기 들어오다가 앞에서 아는 사람 봤어요. 아는 사람 누군데? 김송태. 맞네, 맞았네. 그 봐, 내가. 딱 걸렸네, 진짜. 그러고 나가다가. 어? 뭘, 지금 뭐라고, 지금. 나 들어오는 거 보고 저 따라 들어왔는데 지금 그렇게 심연보호를 시즌 딱 뭐라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게이트를 계속 출연시켜버렸어. 제 심연에 노출하게 만든 것은 엄연한 공작 정치이고, 어? 음성 변조 다 풀려가지고, 어? 볼 의원의 센 목소리가 나가는 것에 대단히 저는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니 왜 화났어? 어? 아, 케이티 노래할게. 화 풀어. 화 풀어. 나 할게. 미쳤어. 미쳤어. 내가 미쳤어.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웠어, 떠나버렸어, 너무 쉽게 떠난 사람. 그만해, 다시 뚜뚜뚜뚜 따오지 않는 것을 미쳤어. 그만하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 훨씬 잘해요. 진짜 노래도 춤도 잘 추시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런 노래를 한다는 것은 방송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진짜 이거 말하는데 지금. 볼 요리 지금 얼마 만에 출근한 건데. 미쳤어. 고라 끝나고 나면 볼 요리 지금 반갑다는 문자가 쇄도하고 지금. 아, 어제 동영상 보셨어요? 봤습니다. 실검으로 뜨겁게 달아올라서 저도 이제 뭔가에서 봤는데, 네. 아유, 어르신이 참 춤도 잘 추시고. 아, 이게 리듬감이. 박자감. 있으시더라고요. 네, 흥도 많으시고요. 자, 손담에 미쳤어 듣고 왔고요. 네. 교통정보 뭐 듣고 와서는 퀴즈 정답 발표할 건데요. 오늘 정답은 이제 인물입니다, 인물. 네. 인물. 지금 아까 뭐 어느 나라로 저 비닐 바지를 출시했다고. 네네네네. 아, 그 분이 제작사로도 참 유명하고. 네, 네. 그렇죠. 뭐 본인이 가수기도 하지만 제작. 네. 그리고 뭐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또 창법을 또 네.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오늘 퀴즈 정답이 된 이유는
지금 비닐 바지를 뭐 출시한다 어쩐다 얘기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사실은 훨씬 먼저 이미 더 파격적인 맞죠. 좀 망측하긴 가까운 그런 의사를 입었던 분이에요. 처음에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었는데 입었던 분이에요. 계속 보니까 또 개성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자, 예. 세 글자 이름 세 글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 총 여섯 분께 드릴 거고요. 잠시 뒤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샵 연글 50원 유료 문자 장미 사진 송 100원 카카오톡 메시지 무료 TBS 앱도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네. 6181번으로 주셨는데요. 현진영이냐, 박진영이냐. 이거 재밌다. 완전 진영 논리에 빠지겠습니다. 진영 논리에서 헤어나오시고요. 네, 네. 정답은요? 박진영이었죠. 박진영이었습니다. 네, 정답. 앞서갔어요? 야, 근데 이분이 워낙 실력도 출중하시고, 네. 패션에 앞서가고 음악도 앞서갔던 분이라. 그럼요. 그러려니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 건가 보구나.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박진영 씨가 굉장히 그 기럭지가요. 아유, 길고. 저희 세대, 저랑 동갑이잖아요. 저희 네. 세대 치고 상당히 이게 기럭지가 이 프로포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네. 좀 유러피안 스타일이에요. 이분이 이게 입으셨으니까 그나마 넘어갔지. 네, 네. 뭐 가수 조용구 씨라든지 이거 입었으면 제가 볼 때는 불가 방송 불가 생각이 되고요. 네, 참 이슈를 몰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네. 자, 정답자 발표할게요. 피부 미용기기 두 분들입니다. 0401님, 1337님. 네, 재밌는 오답 쪽 보겠습니다. 탈모 방지 샴푸 두 분 드릴 텐데요. 8835님은 JYP 조용필. 아, 조용필. 안녕하십니까. 51120님은 홍진영. 홍진영. 하셨고, 프리미엄 생수 두 분은요? 네, 2801님, 그리고 최창성님. 최창성님은 정답 최일구요. 왜 이렇게 진지해? 정말 진지하게 보내셨죠. 정답 최일구입니다. 아, 네. 진짜 최일구신 줄 알고 이렇게 보내셨나봐요. 근데 최일구 씨는요? 입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제가부터 그분 있으면 입어. 아니 요즘에 피아노 배우시고 싶으시다고 저를 만나셔서. 아 배우 시작하셨대요. 네 피아노 너무 좋다고. 자, 아이고 예예 예. 자 진성의 보릿고개 띄워드리면서 2부를 마치고 저희 3부 준비 좀 하고 있겠습니다. 와, 이 노래 얼른 들어야겠는데요. 한항석입니다. 네, 밤에 떠난 여인. 가요 톱텐 50주 연속 시청 기록. 도토질의 무대 청소를 도맡았던 엔딩 요정. 전국 노래자랑 최연소 심사위원 출신. 목청 하나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전설의 박언니. 그녀가 돌연 무대를 떠난 지 온 30년 만에 수제자를 들여 가창 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으니 이름하여 우주 최강 박언니 노래교실. 우파! 예예예 멀리서 막 뛰어오고 막 달려오고 막 난리 났습니다. 예예 괜찮습니다. 오세요. 예 박은희 언니 노래교실 박은희입니다. 예, 노래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 주목을 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요. 여기 다 모이세요. 노래에 담긴 참떡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예, 말이 길었어요. 자 먼저 출석 체크할게요. 배칠소. 예. 자 온라인 수강생이 다 모인 것 같으니까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해서 그런데 온라인 수강생분에 얘기하시잖아요. 네. 예.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죠. 저 집에서들 여기 오는 거 멀어가지고 버스 그래요? 타고 네, 힘들어서. 예. 그럼 컴퓨터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죠. 인터넷은? 인터넷도요? 응. 아 다 하죠. 까톡도 하는데? 아 그러면은 인터넷 뱅킹은? 그거 알아요? 그거는 제가 못하지요. 예. 그럼 자격이 없어. 그냥 여기서 들어요. 뭐 말이 많아. 이상한데.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이 팬레터 몇 장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어심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제가 이런 걸 또 준비해 왔습니다. 예.
가만 있어보자. 이게 그냥 또 읽으면은 심심하기도 하고 내 실력이 보장되지가 않으니까 내가 피아노로 BGM. 자, 아, 또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BGM 깔 테니까는 요거 좀 자, 자, 이거 가져가요. 아, 뭐. 자, 읽어줘요. 나긋나긋하게 읽어요. 제가 왜 읽어요? 솔직히 하는 것도 없잖아. 이 코너 제가 99% 끌고 가는 거예요. 아, 할게요. 그래. 어? 네, 할게요. 피아노 연주 잘 맞추세요. 예, 할게요. 예, 할게요. 읽을게요. 8007번 우박 너무 재밌네요. 매일 가수 한 분씩 모창이나 성대모사로 소개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솔직히 내일 당장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 모창까지 하라고 하면은 우리 뭐 1인 다역 다 해야 힘들어요. 다음 편지. 아, 예. 다음 편지. 엄마 뭐 먹었니? 선생님, 말투가 꼭 개그우먼 김영희 씨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기분 나쁘네. 왜? 뭐 김영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김영희하고 나하고는 미시하게 털려. 털려요? 아, 털려. 여러분들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그런 루머, 악성 루머 예. 자꾸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아, 근데 이게 지금 팬레터가 이런 식으로 오나요? 자, 마지막 편지 읽을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502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취업 준비에 너무나 지칩니다. 도서관 가는 길 늘 듣는데요. 기대하게 되네요. 아, 이게 진짜. 어, 그게 연주가 이어지네. 아름답네요. 이래 정말로 항상 듣게 되는 이게 정말 듣게 되는 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좋으면 이어지는구나. 이게 그렇지. 아. 그리고 이게 곡이 세 개가 같은 게 아니라 다 틀린 곡을 쳤어요. 아, 그래요. 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 예. 아더랜드리안 발라더, 야생화 이렇게 다 야상곡 다 이렇게 달라요. 알겠죠? 예. 자, 됐어요. 자, 반응 뜨겁고 자, 오늘도 나 많이 애썼다는 거 자, 예. 인정해 주시고 알았어요. 자, 오늘 배울 노래는 김지혜의 몰래한 샤랑. 아, 샤랑. 오늘 오랜만에 네. 트로트 하시네. 그렇지요. 네. 자, 이 노래는 네. 낚시터에서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잠깐, 스톱. 낚시터에서 몰래 사. 아이, 너무 네가 선뜻. 아이, 대단해. 오빠 뭐라는 거야? 아이, 오빠, 왜? 오빠 음란막이 들어왔어? 아니, 생각이 문란하네. 어? 아니 오라버니 한마디 해줘요. 상종을 못하겠어. 오라버니 나와 나와.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 아니, 이 수강생에 음란마귀가 들어가가 이상한 아, 잠깐만, 말을 이거 하잖아. 약간 이상해. 이거 뭐 하는데 유시민 씨가 왜 나와 갑자기 이상하게? 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가 우리 나... 아니, 오빠. 빨리. 예, 잠깐만요. 예. 저 이 노래 해결실 출신이고 704기예요. 그 지수 씨가 지수 씨. 예. 지수 씨가 그 낚시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낚시에 이 노래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지. 실제로 그래. 월척 기원송이야, 이게. 그럼. 어저께 덕하 씨랑 같이 이거 한 딱 부르고 바로 울측 나갔어요. 맞지 맞아요. 도시 어부에서 2m짜리 향어. 진짜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네. 2m짜리 향어 어딨어 지금. 자, 처음에 됐고 이 노래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기억합니까? 저요? 네. 아, 그럼요. 그대요. 이렇게 바... 왜 맞는데? 아, 그거 맞는데. 그대요. 이건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가? 그대요.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뭐 차이를 모르겠는데요? 그대요? 대요? 얘 대요를 낳고 싶다 하면 아, 그대요? 진짜? 알겠죠? 야. 이 부분을 대요 큰 네. 물고기 낚시터에서 부르면 대요가 팍팍 미끼를 무는 그 대요송 그대요?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아, 예, 알았어요 그대요? 5, 6, 7, 8 그대여 좋다.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너무 높게 잡았어 그대여 어? 너무 높게 잡지 않았어? 아니 김지혜 씨 더 높아 오케이 다시 자 5, 6, 7, 8 높을수록 큰 거 잡혀 오케이 5, 6, 7, 8 그대여 너무 높은데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그대요. 어때? 온다. 고기 몰려. 고기 몰려오는 소리 들리지요. 아, 야, 못 믿겠으면 원곡 들려줄게요. 힘들어 죽겠어, 진짜. 이게 많이 미흡한데, 이 그대요. 이 부분을 그대요.
큰 물고기. 근데 이거는 진짜 대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진짜 대어로 들리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확실합니다. 김지혜 씨, 죄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 갔어요. 그대야. 히트곡 하나 갔네. 또 히트곡 하나 갔어. 네, 김지혜 몰래 한 사람 들었습니다. 저도 저도 그대어가 생각나네요. 그 억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직접 들어보시고 정말 그렇게 대어로 들립니다. 그러면 대어로 들리죠. 이 코너가 매우 좀 그 뭐랄까요 아닌 듯한데 그, 맞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좀 우겼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다들 인정들을 해주세요. 그렇게 그거보다도 이제 그것도 그건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길게 살아남고 있어요. 저희는 저 4일 봤어요. 근데 2일째 가고 있으니까. 계속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매치는 코프다. 뭐 이런 얘기도 왔는데. 그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대요. 어? 저도 이게 그 떠오르는 그대요가 있어요. 제가 말이죠. 당시 강화도에 둔방에서 2m짜리 향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대요 했네요. 그 당시 그대요. 이제 죽었지 이제 수명이 짧아서. 네, 아 이제 박언니 이제 아이디어가 여러분 이제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참여 코너로 저희가 좀 약간 바꾸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아이디어 좀 많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시면 네. 좀 더 낫죠. 수월하다. 선물은.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냥 즉시 보내드려요. 네. 네. 아, 6878님 하루에 한 곡씩 보내버리는 재미 글쎄 모르겠어요. 쏠쏠하지 않고 좀 쓸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엊그저께 그 보고 씹다 그거 너무 재밌었다고 문자 많이 받았어요. 아 보고 씹다. 보고 싶다. 역대급이었어요. 네. 역대급. 예. 네. 저희 우주최강 박언니 코너의 수명들을 예측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저 골드라떼님 2개월 보셨는데요. 수명 맞추기 또 한번 해보시죠. 2개월. 수명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 저희 이 코너의 폐지 날짜를 맞추시는 분께는. 아니 왜 그러세요. 아 퇴퇴퇴 하세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자. 2개월이면 많이 가는 거 아닌가요? 또 고맙습니다. 아, 하긴 뭐 이게 저희 데일리 코너니까. 네. 아, 힘들... 관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짜 뉴스와 백성을 속이는 헛된 말들은 받아라. 뉴스 권장. 반가워요, 반가워요. 뉴스 권장 초대 권장장 매체수 인사들의 안녕하세요. 권장계 요정, 권장계 팅커벨, 곤커벨 박사령입니다. 보다 보니까 저 담벼락에 캐나리가 폈더라고. 네네. 벚꽃도 꽃망울 터뜨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 봄꽃은 피는데 참 이 망할 미세먼지가 봄 기운을 가리고 있어요. 에휴, 답답하다 진짜. 오늘 뉴스나 한번 드려보자. 드려봐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신 누구신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보스 뒷골 길바닥에 손 놓는 애기 기레기예요. 그래 너는 뭐 됐는데 알아봐 대충 보면은. 보스 뒷골 기레기. 잘 지냈어? 너무너무 잘 지냈지. 곤장당도 곤니찌와? 곤니찌와라니 왜 일본 인사를 하냐? 왜? 내가 곤니찌와라고 인사해서 기분 나빠?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황당하다 그럴까? 아이고 내가 큰 실례를 범한 거구나. 사과해야 되겠다. 아니 뭘 사과까지 해. 뭐 사과는 안 해도 되고. 뭐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의전팀하고 협업이 잘 안 되다 보니 큰 결례를 저질렀어요. 의전팀이 있니 네가? 네. 이걸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전 기력이 자격이 없나 봐요. 왜 우바 너 뭐 하니 연기하냐? 오다가 길바닥에서 뭐 잘못 쪄먹어서 뭐, 너 괜찮아 나는? 왜 그래? 이게 곤장장과 나 개인 간의 일이었으니까 괜찮지. 나라와 나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 간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국가의 정상끼리 만났는데 상대국 정상이 이제 가령 우리나라 정상한테 인사를 이제 곤니찌와 이렇게 했다? 아 그거는 정말 대단한 외교 결례 아니야? 그렇지. 다른 나라 인사만 아니고 한국에 와가지고 상대 정상이 일본 인사말을 했다 그러면 더더욱 결례도 보통 결례가 아닌 거지. 그런 대결례를. 대결례. 응. 아니 대결 말고 그런 대결례를. 응. 우리나라 정상이 저질렀다고. 아 정말 너무 창피해 죽겠어. 너 뭔 얘기하려고 그런지 사실 아까부터 내가 알긴 알았어. 그래도 얘도 들어도 참 잘못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난 13일 아세안 순방에 나섰던 우리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이제 방문하는 가운데 인사말을 이제 잘못해갖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이제 그 얘기잖아. 정답입니다. 야 열흘도 넘은 얘기인데 아니 또 그거 갖고 너 사랑설레를 하냐?
아니 어떻게 잡은 꼬투리인데. 아 간간 길게 물고 늘어지고 막 뜯어야지. 뜯고 니네들 한두 개 갖고 그러냐. 그래 저기 그래 좀 묵은 얘기지만은 말 나온 김에 확실히 짚어줄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하고 이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인사말로 이제 슬라마소르라고 이제 했던 거 아니야? 너 발음도 틀렸어. 원 발음은 슬라마소르가 아니고 슬라마소레. 아이 지금 외국인이 발음 좀 틀릴 수 있는 거지 그거야 뭐. 아이 지금. 발음이 문제가 아니야. 슬라마소레는 말레이시아 인사말이 아니라 이웃나라 인도네시아 인사말이라고. 그래 그럼 말레이시아 인사말은 뭔데? 슬라마뿌땅. 슬라마뿌땅. 응.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이제 오후 인사지 정오부터 해질 때까지 인사는 이제 슬라마뿌땅인데. 옆나라 인도네시아 인사말은 슬라파 소레라고 했다. 아우 창피해 창피해. 이제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제 코타키나발루 관광은 진짜 다 물러나갔어. 오바 좀 그만해. 오바 아니라니까. 지금 아유 그 인사말 문제로다가 여러 군데서 팩트체크 기사가 나왔잖아.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슬라마 소레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슬라마 뿌땅 이게 더 자연스러운 인사말이건 맞아 맞지만은 그렇다고 슬라마 소레가 말레이시아에 쓰면 안 되는 인사말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범 말레이어라고 그러지. 언어가 이제 기본이 비슷한 나라고 어떤 회화적인 표현의 차이일까? 뜻은 당연히 다 통하고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제 뭐라고 그러냐 사투리 정도 생각하면 되는 그런 거. 그런데 무슨 어디 일본 고니쯔와를 예를 들고 그래. 우정 측에서는 그렇게 축소하고 싶겠지만 이거는 대단히 큰 외교적 결례 아니 외교 참사거든. 외교 참사다? 참사지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이제 인사말을 두고 문제를 삼거나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니? 아 당연히 불쾌했겠지. 누가? 말레이시아 총리. 그거 어떻게 알아 총리가 불쾌했는지? 아 딱 보면 알지. 딱 보면 모르겠던데? 에? 인사말 나누고 올 때 총리 이렇게 막 웃고 있고 너무 분위기 좋았어. 차례 한번 봐봐. 그 미소에서 어떻게 불쾌한 감정을 읽어대는 거니? 너 관심법 뭐 궁예냐? 아니 궁예? 나도 불쾌했는데 총리가 안 불쾌했겠어? 너야 원래 이 조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 못마땅한 걸 불쾌하네고. 아 그건 맞지. 지만 정작 인사말을 들은 상대국 총리는 전혀 불쾌하지 않았고 그날의 어떤 매체에서도 그 인사말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는데 왜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만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말이야. 어? 외교 분쟁이라는 벌어질듯이 호들갑을 떨고 정치인들은 그걸 받아서 또 얘기하고. 아니 호들갑이라니? 아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봐. 외국의 정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곤니찌와 곤니찌야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좋아? 이게 진짜 예를 들어도 너무 진짜 악의적이야. 상황이 그거랑 같냐? 이거는 실제로는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로 한 거야. 아니, 왜 자꾸 곤니쯔와를 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누가 뭐래도 이건 크나큰 외교 결례야. 아니야 이건 참사. 난 이 문제를 가능한 오래 질질 완전 끌 거야. 그럼 권장장 사요나라. 사요나라. 그리고 난 이상하지도 않아 제가 사요나라 하는 게. 제 국적 제 원래 그쪽 아니야? 너 제 국적 알아? 몰라. 아이고. 아 우리 조정 깎아내리지 못해 안다라는 거 보면 국적이 참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냐? 아이고. 가자 빨리 지친다. 가요. 어디서 권장이시여? 권장이시여. 정작 외교 상대국은 아무런 문제도 언급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데. 마치 큰 외교 결례, 외교 참사인양 부풀려 비난한 일부 언론의 과장 왜곡 보도를. 과장 왜곡 보도를. 진실의 매로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샤샤샤. 몇 대 나왔냐? 해 떨어질 때까지 나왔는데요. 아, 그러니까 횟수가 아니고 시간으로 나왔구나. 응.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슬라마 뿌땅 인사말을 쓸 수 있는 시간까지는 쳐라 이거지. 응, 어떻게 할까? 그 시간 동안은 쉬지 말고 쳐주도록 하라! 예! 안 돼요! 두 대요! 이 목소리가 허정이라는 거 아니야? 네 대요! 어, 허정이. 뭐야? 방실이.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과 나를 위로할 노래가 있는 곳 낯설은 사람과 함께 듣고 싶어 배칠수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따라다다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일 좋은 TBS, JTBS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봄이 되면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른바 낚시 명당이라는 곳에 가면 이 개인적으로 설치해놓은 좌대나 텐트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구조물 등으로 사적인 자리를 맡아놓는 건데요. 이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안전사고 문제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팩트서치에서 이 문제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분이 나오셨는데. 아이고, 예. 알바끼를 했네였어. 알바끼. 알바끼요. 어, 예. 근데 이게 이 손맛을 한 분이라도 본 사람들은 알바끼를 하지. 어, 나는 그 알바끼를 이해를요. 용왕님 만나는 자리가 따로 있단께. 아이고, 용왕님 나한테 안 나타나요, 용왕님. 아, 예, 잠깐만요. 용왕님. 죄송한데요. 저수준아 민물에도 용왕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요. 낚시 안 해봤어요? 용왕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아, 예. 마음만 먹으면은 워터파크에 계셔도 계셔. 그 용왕님이라는 사람. 용왕님 워터파크에? 빠지지 마라. 아. 저쪽에서 나를 이렇게 불러. 개장 전에 들어가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 손짓을 주더라고. 나는 그게 싫어요. 워터파크에서요? 거짓말 안 해. 용왕님이?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근데 저수지 같은 곳에 낚시 좌대나 텐트 같은 걸 설치를 해놓게 되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문제지. 하여튼 손맛이 뭔지 모르는 인간들이 속없는 얘기를 한다니까. 생각해봐봐. 남들 다 물개기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인증샷 찍는다. 뭐 탁본 뜬다.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자랑들 한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노량진에 가서 살아있는 미늘을 사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것을 또 빈손으로 가야 되나 빈손으로 가서 또 망신을 당해야 하나 그 고민하는 그 심정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요. 사회자 양반도 모를 것 같은데. 예. 하긴 뭐 무엇을 알겠어요. 예, 잘 알겠는데요. 손맛이 뭔지 모르는 양반인데. 예. 낚시 좋아하시는 것 같고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이제. 아, 그러니까 얘기를... 손맛을 아냐고 내가 물었는데 방금. 손맛 알아? 모른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대요. 아, 그대. 아, 방송 들으셨군요. 아, 오면서 예. 들었는데 상당히 그대요. 그 코너 재밌던데. 예, 아, 박 언니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아, 예. 상당히 열심히 막 피아노 쳐 싸가면서 하더만. 예, 알겠습니다. 음악 나오네요. 얘기 그만하시죠. 오늘도 건질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대사가 별로 원래 생각이 없, 이게 준비를 안 하시는 그대요. 거예요. 그대요. 예,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수지 등 물가에 설치한 좌대와 개인적인 구조물 이것들이 장마철이 되면 다 떠내려가서 수문 등을 막아서 홍수나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맡아놓고 싶다고 해서 엄연한 공유지에 구조물을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 이 자체 당연히 불법이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자선을 자연을 훼손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진정한 강태공들의 모습은 아니지요. 예. 더군다나 안전까지 걸린 문제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27일 수요일의 팩트터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저기 여기 초대하지 말어. 이거 이런 식으로 내쫓을 것이면 다신.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이. 네, 이번 주 우사의 주제는 짝꿍입니다. 오늘은 김혜경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짝꿍과 관련된 얘기 뭐든 좋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네, 사연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장문과 사진은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고요. 말머리에 짝꿍이라고 달아서 보내주시고요. 사연이 채택돼서 방송에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무조건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너무 짧게 보내시면 안 되고요. 내용 전달에 좀 되게끔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시 가문의 불명예 안 좋은 예! 모든 게 잘 안 됐을 때 나오는 소리잖아요. 2144번입니다. 짝꿍 사연 살짝꿍 던지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사연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아무튼 상품도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뿐. 그냥 2144번 쓰신 분도 약간 이상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우선 시작합니다. 제겐 고등학교 3년 내내 함께 다닌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야 하면 예
를 외치는 남철 남성남 이후 최고의 콤비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이었죠. 이게 배고프지 않니? 우리 뭐 시키먹지? 그래 그래. 야야 뭐 먹을까? 중국집. 역시 역시 우리 너무 절충이. 야 그러니까 야 뭐 시킬까? 내 뜨면. 헐 난 짬뽕 먹고 싶었는데. 그럼 나 너 먹자. 아 역시 우리 절충이 절충이. 야 탕수육도 시킬까? 그래 그래 그래. 탕수육 소스는 알지? 찍 어 먹기. 아 어떻게 절충이야? 야 완전 장난 아니야. 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고3 수능을 본 뒤 우정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여행 가기 전에도 모든 게 수월했습니다. 그럼 여행지 부산인데? 그래 그래 그래. 가서 바다도 보자. 당연하지.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오지. 그래 그래. 너무 기대돼. 그렇게 여행 날이 밝았는데요. 기차에서부터 조금씩 삐그덕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도착해서 바로 해운대로 가는 거지? 어? 야 남포동부터 가야지. 남포동? 아니 바다 보러 부산 가는 건데 남포동으로 왜 가? 아 무슨 소리야. 바다는 밤에 광안리 야경 보기로 했잖아. 우리가 언제? 왜 네 멋대로 정해? 멋대로? 아니 내가 언제 멋대로 정했니? 그때 말했잖아. 언제 말해? 나 기억 안 나. 야 그리고 바다를 낮에 가야지. 한밤중이면 깜깜해서 뭐가 보인다 그러냐? 야 너 무서워. 너 왜 그래? 어? 아 그게 낭만이 있다고 모두 그랬잖아. 낭만의 개뿔. 개뿔? 개뿔. 야 너 내가 진짜 참았고 참고 참았는데 너는 네 마음에 안 들먹고 그렇게 기분 나쁜 투로 말하더라. 네가 운지 맨날 그랬어? 너 맨날 그랬어. 운지 맨날 그랬어. 됐어 됐어. 해운대 가. 됐거든? 그냥 남포동으로 가. 아 됐다고. 나도 됐다고. 아, 어머. 남포동으로 가. 아니야. 다시 따뜻 사운드 이상해. 다시 따뜻하고 바꿨다고. 하지마. 야 나는 해운대야. 난 남포 됐어. 네가 남포동이야. 끝났어 끝났어. 도착하기 전 일정에서부터 지금 이런 식으로요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여행지에서는요 점점 더 안 맞더라고요. 예 남포동 여기 뭐 볼 거 있냐? 이제 지하철역 나왔어. 너 왜 그래? 아 배고파. 밥부터 먹자. 자갈시장에서 회 먹을 거지? 가자. 어? 남포동 왔는데 길거리 음식 먹을 거야. 씨앗호떡, 비빔당면, 돼지수육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길거리 음식 뭐 그런 게 다 있어? 너 안 알아봤지? 너 서치한 거야? 야 넌 놀러 온다면서 뭐 그런 것도 안 해봐. 예! 어머. 해운대 쪽을 내가 다 찾아왔거든. 여긴 네가 오고 싶다 그러고 저래. 참나. 난 해운대도 알아봤거든. 너는 맨날 네 것만 관심 있잖아. 또 맨날. 됐어 됐어. 너 혼자 먹어. 아 그래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을 거야. 그래 난 해운대로 간다. 해운대 그래 가. 해운대 가. 너 거기 가면 맨날 운대. 해운대 가. 해운대 운대. 야 난 포동 산이 났잖아. 난 포동 산이 났잖아. 네 급기야 머나먼 부산까지 가서 각자 헤어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마음 잘 맞는 환상의 짝꿍이었는데 여행에 가니 사소한 걸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왜 여행궁합을 따지고 여행 파트너가 따로 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어찌어찌해서 화해는 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와 그럼 둘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요?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막 그랬겠다. 아니요 저희 여행 같이 안 가거든요. 절대 안 가요. 안 가요. 네네네네. 지금까지도 여행은 같이 안 갑니다. 그래도 일상 속에서는 서로에게 힘을 주는 좋은 짝꿍으로 지내고 있어요. 윤경아 우리 경자매 우정 영원하자. 에? 여행만 가지 말고. 근데 그 남자분은 누구야? 10년 후나 어떨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에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게. 아, 저 그만 좀 하세요 부장님. 아 노래 끝났어요. 예. 이입돼가지고 제 친구예요. 저희가 둘이서 뭘 좀 봤네요. 자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네. 예 그런 거죠. 이게 짝꿍이 예. 말이에요. 괜히 짝꿍이 아니에요. 진짜 이런 사소한 투닥투닥이 이제 이거 보세요. 10년 뒤에도 여행만 안 가지. 그럼요. 우리는 아직 잘 지냅니다 하시잖아요. 그 지금 다시 화해하고 잘 지낸다는 사실 자체가 짝꿍임을 그럼요.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네. 목소리만 듣기엔 칠순이가 나쁜 애 같은데. 왜냐하면 왜 그랬니? 야 이렇게 하시니까. 봤니? 봤어?
2920님 개불 먹고 하야라고요. 예, 제 개불이라고 해가지고. 개불 혹시 좋아하세요? 몸에 좋죠. 좀 괜찮죠. 초장 찍어보면 맛있죠. 은도리님. 개불 살아있는 거 보면 못 먹어요. 칠순이는 목소리 들으면 되게 못생겨. 벤스? 벤스? 은돌이도 이름 설정만 보면 되게 못생겼을 것 같아. 목소리는 이런데 되게 청순해. 장난 아니야. 머리 철렁철렁. 엉덩이 덮어. 그 목소리. 네. 정해놓은 목소리예요? 아, 정해놓은 거예요. 칠순이. 아, 우리가 네.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해야 되니까 정해놓긴 예. 해야 돼. 요 야외 뭐 행사나 이런 데 가서 못 써요. 날라옵니다. 자, 의사 이번 네. 주제는 짝꿍입니다. 네. 학창시절 좋아했던 치열하게 싸웠던 또 함께 뭐 선생님께 혼이 났었던 짝꿍에 네.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뭐 정말 손발이 또 착착 잘 맞는 그런 그렇지. 짝꿍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짝꿍. 기억에 남는 짝꿍에 대한 얘기. 뒤집으면 쿵짝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잘 맞.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장문과 산녀송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고요. 보냈을 때 말머리에 짝꿍이라고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채택이 돼서 방송으로 소개되시면 무조건 그분께는 선물을 드려요. 네. 많이 보내주세요. 왠지 모르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네요. 제작진의 무언의 메시지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끝곡 한혜진의 지푸라기 들으시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함께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저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